조금 힘들 수도 있어. 뭘 하네요. 누가 물을 뜯느냐? 누가 피 안 흘리느냐? 너 키가 왜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떡하냐고. 네. 키야 그게.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거 뭐예요? 드리려고 별건 아니고 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먹을 거 아닌가? 먹을 거 맞아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되게 뵙고 싶었는데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연예인 보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되게 신기해요. 뭐 예비 신부, 신랑 날 잡았어요? 아직 안 잡았죠? 궁합을 좀 보고. 뭐 궁합 안 좀 헤어질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좀 참고용으로. 참고요? 언제 결혼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만난 지 오래됐거든요. 빨리 결혼하고 싶지?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욕심 많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 피곤하겠다. 욕심이 좀 많긴 한 거 같아. 조금은 적은 대로 형편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저도 좀 그런 건 있어서 저도 어려서 좀 힘들게 좀 자라서 자식들은 좀 고생 안 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커서 제가 좀 안정이 되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때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네. 사주팔자 알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그쵸.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사는 게 사람인데 뭔가 내 사주에 맞는 것과 안 맞는 게 좀 알고 가면 훨씬 편하겠지. 열심히는 해. 뭐든 회사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영리해. 빨라 회전이.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서 그게 대응하는 게 좀 빠르긴 하나 약간 외골수야. 아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맞다면 끝까지 해보고 내가 후회를 해도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씩 뒤차를 타는 경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일이 생겨. 이건 타고난 천성이야. 부모의 덕은 별로 없는 편이야. 부모한테 받을 재산이나 그럼 자수성가하라는 운세를 갖고 있어. 그리고 시작이나 이제 마무리까지 하기에는 물이 흐르는 듯이 조금 흘러는 들어와. 운이. 그럼 본인이 이때까지 살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뭐 있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추진하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다 이러고 살았잖아. 조금 늦는다? 조금 빠른 기회가 왔다? 이런 차이밖에 없지. 웬만하면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와중이야. 근데 올 한해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올 한해요? 우리가 지금 이 경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운세에 물론 영향도 받겠지만 올해는 조금 이때까지 막 달렸으면 쉬어가야 되는 해야. 내가 올해는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을 수 있고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볼 일이 분명히 들어와.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고 내년부터 또 이제 달리기 시작점에서 출발을 한다 생각을 해. 그러면 올해는 뭔가 내가 좀 지치는 해야. 약간 좀 힘든 시기. 그럼 올해는 쉬어가자.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 36대면 그때부터 좋은 눈이 또 이렇게 왕창 들어와. 지금은 있는 거 유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주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좀 오빠는 주식 쪽으로 가려고 지금 공부는 하고 있는 투자는 거의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모의 투자를 하는데 제가 이게 같이 살 거다 보니까 오빠가 미래를 그쪽으로 잡으니까 혹시 아예 그쪽은 내가 투자를 하지 않는 건 괜찮아.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야? 저는 제가 투자를 하려고. 안 맞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려고 공부를 한 거긴 하죠. 근데 나 그랬지. 주식. 근데 작게 내가 이 돈이 없어도 될 만큼 정도는 괜찮지만 내가 과감히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로 미래를 뭐 설계하겠다면 무조건 깨져. 그리고 직업으로도 그냥 한 직장 오래 다니기가 조금 힘들 거야.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오래 못한다. 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겠지만 차라리 그 공부는 공부대로 하지만 나중에 개인 거를 해.
구속받는 거 싫어해. 잠수를 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 선에 누가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거 싫어해. 잠수를 하면 싫어하잖아. 네,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고집 세. 근데 막강한데. 너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도 한국집 해요. 야, 좌천이 500%다. 서로 누가 누가 물을 뜯느냐, 누가 피 안 흘리느냐. 맨날 그러고 싸우는데 애기 네. 싸우는 것 같아. 애들. 애들 싸우는 거. 5살짜리 애들이 싸우는 것 같고. 이렇게 기가 세서. 제가 기가 세요? 어떡하냐. 여긴 남자라도 좀 여자 같은 성향이 있고. 네, 맞아요. 너는 여잔데 남자야. 네. 둘이 바뀌었어. 맞아요. 다들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그치. 네. 외골수는 둘 다 똑같아. 네. 또 이제 좀 바른 생활. 우리가 바르다 하잖아. 네. 그게 그냥 그게 기본인데 요즘 사람들은 바른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네. 많긴 해. 네. 근데 너희 둘은 보면 좀 바른 사람이야. 그게 인성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모든 게 경우에 만나면 그 꼴을 못 봐. 둘 다. 근데 오늘 수갑이 둘 다 넣었네? 오지랖이? 네. 저기 동상도 챙겨야 되고 언니도 챙겨야 되고 가는 네. 곳마다 또 안 됐으면 밥이라도 사줘야 되고 맞아요. 뭐 신기해. 시간 내서 커피라도 한잔 먹고 달래줘야 되고 네. 타고난 거야. 그게 너는 앞으로 살면서 여기는 남자니까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도 표출이 잘 안 돼.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야. 네. 근데 본인은 처음 봐도 친하고 네. 어디 가도 이렇게 활발하게 네. 잘하잖아. 네. 그 만나기 너무 잘 만났어. 너는 그 오지랖 때문에 상처를 조금 많이 받아. 네. 근데 그건 타고난 거지. 네. 왜 나는 살면서 왜 다들 만나면 근심만 나한테 주고 걱정거리만 주고 이번에 좀 힘들었었어요. 그치? 네. 그래갖고 좀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우울했다. 아니지. 너 키가 왜 이렇게 세 가지 어떡하냐고. 네. 신기야 그게. 신기래. 신을 받는 건 아니야. 네네네.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 네 속에서 어떤 데는 파동이 많이 쳐. 그럼 너 사주를 보면 부모들 밑에 그냥 평범하게 자라기 좀 힘들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 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눈치라면 좀 그렇지만 눈치가 좀 엄청 빨라. 네네. 아, 저 엄마 표정만 봐도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겠다. 힘들고 나쁘구나. 어떻다. 네. 아버지만 봐도 어머니 있었구나. 네네. 사람을 봐도 그런 게 엄청 빨라. 네. 그건 갖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나가서도 어떻게 하면 사랑받겠다. 그게 본능적으로 그냥 돼. 그래서 네. 너는 슬픔을 어떤 데는 웃음으로 네. 극복을 하는. 맞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맞아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맞아요. 근데 네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있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살아. 네. 근데 자존심이 또 세다 보니까 네. 표현하기 싫어. 누가 그렇게 하는 것도 싫고. 네. 그게 신기라는 건데 그 기운이 너한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가 어쩌면 햇빛 같은 존재야. 그러면 약간 어두운 사람들 네한테 와. 그게 걱정과 근심을 아는 사람들이지. 네. 똑같은 사람이어도 너한테만 굳이 네. 터놓게 되고 너는 모든 사람 비밀을 알고 있는 거야. 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음지에서 뭔가의 햇빛을 찾아오는 거야. 그런 기운에 끌려서. 그럼 너한테 와서 풀고 나면 어떤 얘기라도 하거나 이 사람 좀 툴툴 털고 또 사라져. 근데 너는 이걸 네가 소화할 때까지 조금 힘들어. 근데 이게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작년부터 올해 운세를 보면 이걸 하고 가서 네한테 다시 칼을 찌르는 거지. 네. 그런 사람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은 생겨. 그래서 네가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데 약간의 선은 좀 정해라. 그래야 네가 조금 편해. 네가 힘들 때나 아 요 정도만 내가 들어주고 내가 못 들은 걸 해야겠다 지워버리고 빨리 그걸 도와주려고 막 애쓰지 말라는 거야. 그럼 너는 자꾸 주고 너한테는 누가 기운을 주겠어. 그럼 네가 엄청 열심히 살라고 해. 너 오빠 좀 깨얼러. 은근히. 맞아요. 왜? 맞아요. 너는 잠시도 그만 보고 있어. 네. 사랑 안 빠지지. 아, 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네, 맞아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 너는. 네.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아파. 맞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돈만 있으면 안 아프다. 네. 맞아. 나한테 다 필요가
하나 없어. 아니 전 도대체 돈이 언제쯤 좀 이렇게 안 나오고. 네가 써 그만큼 쓰는데. 아니 근데 너는 너의 옷이라니 100% 사는 거야. 내가 없어도 저기 힘들다면 어떻게든 줘야 되고. 어. 근데 나가니까 안 들어오지. 빌려줘도 안 들어와. 어, 진짜. 제가 금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불법적인 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제가 맞는지 잘 맞아요. 부동산도 괜찮을까요? 욕심을 내지 마라. 반응으로만 가자. 그러니까 그냥 하려면 지금은 금을 하겠다면 금만 해. 부동산도 맞아. 네. 맞긴 한데 네가 투자하고 두 마디 다 잡으려다가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지. 올해 오빠도 그렇고 너도 변화의 시간은 들어와서 뭔가 직업을 바꿔보자고 시작은 해. 근데 이게 너가 서른 하나쯤 돼야 좀 완성이 돼. 그때까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때야 지금은. 그래서 너네는 안 살 것처럼 싸우다가도 또 금방 풀려. 맞아. 어, 헤어지자 몇 번 얘기했다가도 또 만나고. 맞아. 어? 맞아요. 그치? 네. 어. 근데 둘 다 성격이 진짜 안 본다면 안 보는 사이인데 3일만 지나면 보고 싶어. 왜 그냥 다 쉽고 스스로 풀고 또 만나는 거지. 네. 왜냐면 서로가 의지해주고 이렇게 지지대처럼 받쳐주는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의 궁합도 좋고. 이런 걸 조금만 알고 살면은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부부들이지. 결혼의 운은 아직은 없다 그래. 아직 없고. 오빠 36세, 니 31이. 저희가 딱 생각하기 2년 뒤거든요. 그때 돼야, 내가 현실적으로도 안정을 좀 찾겠지만, 그때 결혼을 해야 내가 100년 부부 할 수 있는, 이혼 안 하고. 네, 제 이웃사가 좀 많죠. 내후년에 날 잡아줄 테니까 봐. 네. 꼭 올게요. 알았어. 네. 예쁘게 살아. 네, 감사합니다. 뭔가 좀 잘 맞추신다 그래야 되나? 좀 생각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나 뭐 저 성향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많이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2년 뒤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팬이에요.